여기가 더 새끼 잡을 뻔했네요. 저는 J지만 여행을 할 때는 살짝 P가 되는 스타일이라. 또 오너먼트 살 건데. 책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. 지금 시즈닝을 사러. 오늘은 버섯 솥밥을 할 거고요. 여기 쌀 두 컵 풀렸습니다. 버섯 솥밥 사이드로 먹을 거고 메인은 소바 그리고 새우튀김 단호박 요 그렇게 이렇게 먹을 거예요. 냉장고에 있는 냉동고에 있는 이런 걸 털어먹는 그런 메뉴입니다. 근데 소바만 먹으면 뭔가 좀 출출할 것 같아서 밥을 두 컵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씩만 먹고 남은 거 저녁 때 김에 싸서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.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사왔던 그 모둠 버섯 어제 구워 먹고 남은 건데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. 저희가 이제 내일, 오늘이 수요일, 내일 오후에 이제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요일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요거를 처리를 하려고요. 항상 쓰는 선배 맹수유. 하나만 넣고 볶다가 쌀 넣고 다 넣을 거예요. 지금은 계속 중불에서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따로 양념장도 안 할 거라서 맨줄도 3개, 버섯에 1개, 쌀에 2개 넣었어요. 양념장 따로 할 때는 그냥 쌀 한 컵당 맨주유 그냥 숟가락으로 한 개 정도 넣었거든요. 근데 이건 그냥 대충 하면 돼요. 이렇게 넣는다고 막 엄청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싱거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원래 쌀 두 컵 하면 물도 두 컵을 하는데 오늘은 버섯에서 좀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1.9? 물은 1.9컵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네, 크게 상관없습니다. 퍽퍽 끓일게요, 이대로. 이제 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. 그러면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고 10분. 쪽파, 좀 굵은 쪽파, 그리고 부추 떠왔습니다. 파가 좀 모자라서 부추 같이 섞으려고요. 어, 향이 너무 좋다. 김. Are you gonna bring your laptop? No, to the dentist. No, I said I would be out. Okay. 일단은 이렇게 소바 완성이고요. 밥도 또 풀게요. 버섯 소바. 오, 냄새 너무 좋다.
소바 모모 스코시 아르요. 에비 모모 있고 아르. 그래서 오늘 점심 살짝 정식 느낌으로 완성입니다. 내일 요렇게 바꾸고 왔고요. 여기가 또 새끼 잡을 보이네요. 지금 커피도 다 내렸어요. 요거는 요거 키아로 더블 에스프레소 키아로를 내렸습니다. 사실 지금 여행을 오늘 가는 거기는 한데 호텔하고 비행기 당연히 이제 비행기, 호텔, 렌터카 이렇게만 예약을 해놓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나이스 디너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엊그제 미리 한 군데 예약해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. 언제 어딜 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이제 가서 한 끼는 베니에를 먹고 베니에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커피가 맛있으면 커피 빈을 조금 사오고 그리고 재즈 워크인으로 재즈 볼 수 있는데 남편이 아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고 프렌치 쿼터가 유명하니까 프렌치 쿼터 보고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원래 남편은 굉장히 피고 남편은 99% 피인가? 100% 피인가 그래요. 저는 제이지만 여행을 할 때는 살짝 피가 되는 스타일이라 지금 둘 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이따가 공항에 가서 조금 찾아보려고요. 그리고 짐 싸면서 뉴올리언즈 여행 브이로그 몇 개 좀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아 이쁘다 포장지. 뉴 베이비. 저희는 차를 렌트를 해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프렌치 커터 걸어서 관광을 할 겁니다. 일단은 베니에 먹으러 갈 거예요. 카페 드 몽. 루이스 암스트롱 파크 재즈가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. 기념품 또 오너먼트 살 건데 우와.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공원에 있는 카페 드 몽 또 왔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먹어서 그냥 한 개씩만.
Thank you. Muffoletta라고 하는 뉴올리언즈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샌드위치입니다. 오, 여기 옆에는 Gambino. To meet the individual you will be following and start your personal journey.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라 시간이 남았길래 서점에 쿡북을 보러 왔습니다. 살짝 좀 새로운 도시에 오면 거기에 그 요리, 특색 요리, 향토 요리 이런 책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거 평이 괜찮아요. 아마존 4.6. 그래서 이거를 사볼까 싶습니다.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이게 좀 제 스타일.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공항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시즈닝을 사러 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파네요. 거의 아무데나 다 파는 듯. 이거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매운 거래요. 뭐 이게 white pepper blend, 이게 medium. 이거 사면 되겠다. 7.99불. 이걸로 케이준 파스타 집에서 해 먹으려고요. 알았어. 저는 시루야 좋아하는데 솔라탕? Yeah, or 곰탕.